하겠습니다. 감성 ICT라고 되어 있는데요. Emotional I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ICT라는 게 정보통신 기술이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기기나 기구에 사람의 감성, 뭐 기분이라든지 뭐 생각, 표정 등을 이렇게 기기나 기구가 인지해서 조종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는 사람의 표정이 어둡다, 기쁘다, 슬프다에 따라서 촬영 환경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것도 이모셔널 ICT에 속하는 겁니다. 자, 게임 러닝이 있습니다. 학습, 러닝이라는 게 이제 교육 학습인데, 아무래도 게임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게임이 주는 여러 가지 재미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는 게임처럼 진행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이다. 그게 이제 게임 러닝입니다. 디지털 부모라고 이제 붐을 일으키는 사람을 부모라고 합니다. 예, 디지털 시대에 이제 새로운 디지털 신제품들이나 이런 주요 제품들의 소비 확산을 주도하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을 보통 디지털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PCM이라는 게 있습니다. Electronic Postal Certification Mark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니까 전자우편 소인 마크인데 이거는 이제 만국 우편연합이 전 세계적으로 전자우편물에 관한 이제 소인 기능을 소인이라는 게 이제 우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언제 접수가 됐고 하는 걸 나타내는 정보가 소인 기능이죠. 이제 그거를 전자소인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든 게 EPCM입니다. 뭐 간단히 DPM, 디지털 포스트마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앱스토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요. 스마트폰 회사, 제조회사가 자기네 스마트폰에 돌아갈 수 있는 앱들을 많은 개발자 회사에서 개발해서 올릴 수 있도록 열어놓은 판매 시스템을 앱스토어라고 이야기하죠. OSGI라는 게 있습니다. I는 작은 글씨로 쓰는데 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픈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개방형 서비스입니다. 집안에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설비들을 인터넷에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개방형 네트워크 을 OSGI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블루투스, 홈, RF, USB, 하비, 홈, PNA, 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이 되는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자, Emotional User Interface, 감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컴퓨터가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딱딱한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좀더 친밀할 수 있도록 감성적으로 변형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리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다이어리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사용자가 뭐 나이가 한 40대, 50대다 그러면 40대, 50대의 10대 때의 기억, 뭐 어릴 때의 모습이나 환경들을 이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추억을 자극을 해서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모셔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U-Learning은 이제 러닝이라는 게 교육이죠, 학습이죠. U-Learning은 Ubiquitous Learning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동영상 학습을 하는데 보통 이제 E-Learn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보다 조금 더 진보된 개념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에 따라서 단별에 따라서 구애하지 않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U-Learning입니다. 나노 컴퓨터, 나노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나노는 아주 작은 크기의 컴퓨터를 나노컴퓨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나노컴퓨터를 이용해서 환자의 모임에 직접 컴퓨터를 투여해서 얘가 움직이면서 환자의 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약물을 투여하거나 하는 게 이제 주로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나노컴퓨터입니다. BIT라는 게 있습니다. Bio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정보기술인데 이거는 BT와 IT를 합한 겁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하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합한 건데 뭐 영역으로 보면 뭐 바이오 인포매틱스, 생명 정보학, 바이오 칩스, 생물 화학 소자, 바이오 멤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 기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이 바이오 인포매틱스, 생명 정보학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그래픽 이런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생명 공학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하고 최근에는 이제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인간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던 걸 토대로 해서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바이오 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 속의 단백질 소자가 가지는 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기존의 전자회로 소자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연구가 이 바이오 칩스고요. 바이오 맴스에서 이 맴스는 옆에도 잠깐 설명이 나와 있지만 맴스라는 게 영어로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 그래서 마이크로 전자 기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맴스라고 하면 가속 센서, 프로젝터, 잉크 프린터 헤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아주 작게 이제 실리콘 기판 위에서 집적해서 만든 이제 그런 전기 기계 장치를 맴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생체 조직과 접목해서 만든 걸 바이오 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BIT의 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자,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은 이제 포켓몬 고를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이 알려진 건데, 가상현실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 가상현실은 사람이 체험하는 공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상,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공간이 가상현실이고요. 증강현실은 이 가상현실 플러스 실제의 실세계, 접목되어 있는 게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인 실세계이지만 가상현실 일부가 거기에 접목이 돼서 또 다른 경험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가 바로 증강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되는 데이지, 데이지라고 하는데, 이 데이지는 뭐냐면 이 디지털의 이제 정보에 정상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이 대개는 장애인들이겠죠. 시각장애인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이 디지털 정보에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데이지 시스템입니다. 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 기능 같은 거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경우인데, 국제 데이지 컨소시엄을 통해서 소외된 계층도 디지털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데이지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BMC랑 있습니다. Vehicle Multi-Op Communication, 차량 멀티옵 통신인데, 이제 스마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스마트 카 같은 경우에 뭐 과속이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차량 주행 중에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감속을 유도하고, 또 차량 충돌이 있을 것 같은 것이 예방이 되면 차량 충돌을 하기 전에 예방하는 거가 VMC 기술입니다. 자, T-Rail이라는 게 있죠. T-Rail은 X-ray처럼 뭐 비슷하죠. 이 테라헤르츠라고 해서 보통 10의 12제곱, 1조배 정도의 단위인데, 테라헤르츠 대역의 전파를 이용해서 사물의 내부를 보는 기술이 바로 T-Ray 기술입니다. X-ray는 이제 방사능이 방출이 되는데, T-Ray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료 생물 반도체에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U 헬스케어. 자, 헬스케어인데 U 헬스케어죠. U는 유비쿼터스입니다. IT 기술을 이용해서 어느 곳에 사람이 있든지, 특히 환자가 있든지 건강관리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원격 의료 진료 상담이 되고 또 건강 지원이 되는 거가 바로 U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자, OSMU, One Source Multi-User의 약자입니다. OSMU,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중복해서 사용하는 전략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KBS에서 한 드라마를 만든 다음에, 그게 케이블 TV라든지 인터넷 방송에서 또 재방송이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수출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번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제 그냥 그대로 방송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하나의 소스에 대해서 여러 개를 사용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OSMU라고 합니다. 자, UCT는 Ubiquitous City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도시를 구축할 때 IT를 이용해서 모든 사물과 사람과 시스템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정보화 도시를 UCT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보장부터 시작해서 행정 서비스, 편의, 산업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유럽의 인텔 시티나 싱가포르의 쿨타운 이런 것들이 되게 UCT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드란 게 격자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주 작은 컴퓨터 자원, 뭐 PC 자원들을 다 네트워크에 연결하다 보면은 격자 구조로 연결이 돼서 마치 대형 컴퓨터처럼, 슈퍼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G4C죠. Government for Citizen인데,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부의 서비스를 다 통합해서 지원해주는 우리나라의 서비스가 G4C입니다. 국내 이제 안전행정부나 국토해양부, 국세청 대법원 중에서 국민들의 민원으로 가장 크게 꼽는 5대 민원 정보가 있습니다.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이 민원 정보에 관한 공동 이용 체계를 만들어서 정부 대표 전자 민원실을 구축하는 사업을 G4C라고 되어 있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앱 중에서 킬러 앱이 있습니다. 킬러 앱. 또뭐 프로그램 중에서도 킬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워낙 유명한 애플리케이션이어서 사람들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기 위해서 이 애플리케이션보다 더 비싼 시스템을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을 킬러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라는 프로그램이 아이폰에서밖에 안 돌아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A라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아이폰을 사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킬러 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그런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IMS는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멀티미디어, 오디오, 음성, 비디오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규격을 IMS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로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적 사고방식 플러스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돼서 디지털 사회라고 항상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디지털 사회의 장점과 아날로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흡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디지로그고,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제품들이 실제로는 디지털 제품이지만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입혀서 만든 제품들이 디지로그 제품이라는 겁니다. VOIP는 Voice of IP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전화를 VOIP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ITS라는 게 있습니다.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이라고 해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교통 체증 문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지만 결국은 많은 센서 기능과 네트워크 기능과 IT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전기, 전자, 자동차 기술까지 합해서 종합적으로 교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일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이걸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안에서 내려가 보면 교통량 관리하는 시스템 ATMS라는 게 있고요. 교통정보 시스템 ATIS. 그다음에 자동차 및 도로정보 시스템 AVHS. 그다음에 물류 관리 시스템 CVO.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APTS.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얘들이 통합돼서 ITS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자, GPS는 많이 아시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그래서 자동차나 비행기나 선박의 위치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알수 있도록 해서 결국 이제 자동항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게 바로 GPS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IS는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인데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지구의 실제 지표면이나 지하나 사람이 만든 건물, 그런 인공 건물까지 포함을 해서 그거에 관한 위치 정보를 3차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이 GIS입니다. 주로 이제 국토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지형 그 GIS를 통해서 예방하거나 대처하거나 복구하거나 할 때도 GIS를 사용하게 됩니다.